평범한 음료에 청량감을 더해주고 시원함을 유지시켜주는 얼음. 하지만 빨리 녹아버리면 음료 맛을 변하게 하는 주범이기도 하죠. 그 단점을 보완한 조금 특별한 얼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얼음 왕국의 주인공 정준영 씨를 만나봅니다.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경기도 양주의 한 얼음 공장. 안으로 들어갔더니 새하얀 위생복을 입은 사람들이 작업 산매경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 과정을 세심하게 챙기고 있는 정준영 씨. 먼저 제작진에게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소개시키는데요. 대빙을 이거를 공장에서 얼음 공장에서 받아와서 저희는 가공을 하는 거예요. 높이가 무려 100cm가 넘는다는 대빙. 대체 이 큰 얼음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이만한 캔이 있어요. 얼음을 물을 담는 캔. 캔에다 물을 넣어서 그리고 이제 소금물에다 담궈서 얼리는 거예요. 근데 소금물이 온도가 한 영하 1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얼려서 가운데다가 이제 기포를 에어를 쌓아주면서 물을 움직여가면서 얼리는 거죠. 좋은 얼음의 기본 조건이라는 단단함과 투명도를 갖춘 이 대빙들을 직접 주문 제작한 기계에 넣으면 작은 조각으로 나뉘어 우수수 떨어지는데요. 유리 공예품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완벽한 모양을 자랑하는 스틱 아이스. 요렇게 스틱 하나를 그릇에 넣고 커피를 담으면 눈도 즐겁고 심지어는 맛도 유지된답니다. 큰 16호수잔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넣으면은 잘 안 녹아요, 얼음이. 이게 또 여러 가지 몇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료가 이제 첫맛하고 끝맛하고 거의 변함이 없죠. 얼음이 잘 안 녹질 않으니까. 이곳에서 가공된 얼음의 대부분이 식재료에 이용되기 때문에 완벽한 모양만큼이나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철저한 위생이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요즘 음료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얼음을 보여주겠답니다. 얼음이 사각이어야 한다는 편견은 가라! 정준영 씨가 이 얼음을 국내에 처음 선보이면서 얼음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는데요. 어머, 이게 정말 얼음이라고요? 수정같이 생겼는데요? 이게 작업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네, 나중에 여기 지금 받으시는 거 보면은 없잖아요, 테두리. 네, 이게 깎는 거예요, 다. 네. 이게 완성된 거예요. 그냥 수정 구슬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완벽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아이스볼. 음료의 맛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 분위기를 살리는 데도 효과 만점이라는데요. 심지어 잘 녹지도 않으니 더위에 지친 길고양이들 피서용품으로도 그만이랍니다. 대체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석유하고 얼음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시작한 게 석유 장사를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얼음을 하게 된 거고. 궁합이 맞죠. 겨울에는 얼음, 아, 석유, 여름에는 얼음. 대부분 이렇게 해요.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석유가 이제 하향세가 됐잖아요. 도시가스 들어오고 지금이야 거의 뭐 쓰는 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석유를 안 하게 되고 얼음만 하게 됐어요.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겨울에는 손가락 빨아야 되니까. 석유 사업을 접은 이상 얼음 사업으로 사계절 승부를 봐야 했는데요.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겨울에는 왜 얼음이 안 팔릴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겨울에는 이제 집에서 인터넷 쇼핑을 많이 했죠. 하다가 이제 구형 얼음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게 일본에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얼음인가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이제 위스키 술 마실 때 쓰는 그런 얼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만들면은 겨울에도 얼음이 팔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시도한 것 같아요. 그렇게. 당시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구형 얼음. 그것을 제조하고 공장에서 생산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얼음 시장에 아이스볼을 성공적으로 내놓으면서 아이스킹이라는 별명도 얻었는데요.
그 후에도 다양한 실험을 거듭하며 새로운 상품에 도전 중입니다. 들어온 지 한 두 달 됐는데 아직 계속 실험만 하고 있고 아직 출시는 안 했어요. 그래요? 근데 일단은 저쪽 작업장에서 작업장 온도가 9도거든요. 사람들이 일하는 온도가 9도인데 이거를 돌려보니까 돌리면서 한 5, 6분 돌려야 되는데 녹아버리더라고요. 돌리면서 얼음이. 그래가지고 이런 안 녹는 그 이거만의 실을 만든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좀 사용이 가능하게 된 거죠. 차가운 얼음 같은 경우. 기계를 오래 사용해야 하는 얼음들은 가공 도중 녹아버리기 때문에 아예 전용 작업장을 만들었다는데요. 도대체 이번에는 또 어떤 얼음을 선보이려는 걸까요? 아, 이게 그냥 보면 이렇게 통이잖아요. 근데 안에 보면은 뾰족뾰족한 것들이 이제 수도 없이 많이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모난 얼음을 넣었을 때 이게 돌면서 깎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언더락용으로 사용을 할 걸 예상하고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사람이 직접 만든 듯한 뭐 깨서 만든 듯한 자연스러운 모양 그런 얼음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얼음에도 핸드메이드가 있다면 바로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기계로 다듬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손맛이 느껴지는데요. 평범하던 사각 얼음이 개성 넘치는 얼음 사탕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화려한 음료를 선보이는 칵테일 바에서부터 요즘에는 커피숍에서도 얼음 주문이 밀려온다고 하네요. 솜씨 좋은 바텐더들은 모두 아이스 카빙이라고 하는 얼음 깎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그만큼 얼음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네, 칵테일 맛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님에게 서빙을 했을 때 단단하고 찬 얼음이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손님께서 좋은 맛의 칵테일을 오래 마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매번 얼음을 깎을 수는 없기에 아이스볼처럼 제대로 만들어진 얼음을 이용한다는군요. 이제 그는 어떤 목표를 가슴에 품고 달려가고 있을까요? 제가 7, 8년 전부터 생각했던 기계들을 일단은 다 구입했어요. 지금 이제는 여기서 이제 더 놓을 기계도 없거든요. 뭐 더 놓을 수가 있겠죠, 공간 만들면. 지금 이제 공장을 보고 달려가야 되죠. 이제 어느 공장 보고 달려가야죠. 일에 대한 냉정한 판단력으로 자신만의 거대한 얼음 왕국을 건설한 정준영 씨. 앞으로 나올 색다른 얼음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